직장 어린이집은 육아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어린이집, 지금까지는 대기업들만 운영을 해왔는데요. 광주의 중소기업 직원들까지 모두 받아주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1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의 한 시중은행 3층. 사무실이 즐비한 거리에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직장 어린이집은 은행 직원뿐 아니라 주변 회사에서 일하는 부모들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설치하고 주변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모두 받아주는 1호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여기 회사의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직원의 자녀들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고 설비도 최고 수준으로 꾸며 부모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전에도 좋아했는데 그 전에 어린이집도 좋아했는데 여기는 엄마가 다니는 회사 어린이집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이처럼 다른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받아주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비의 9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1호 개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2, 3년 내에 20개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전국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어린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 저출산 시대 양육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